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의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은 고심에 빠진 모습입니다. 이 사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수심위의 의견과 법률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.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을 만납니다. 홍석준 기자입니다.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종료되면서 명품 가방 사건은 이제 검찰의 처분만이 남았습니다. 그러나 두 번의 수심위에서 김건희 여사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자 검찰은 고심에 빠졌습니다. 수심위 권고에 따라 최 목사를 기소하고 김 여사를 불기소하게 되면 받은 사람만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.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여부 논란을 완벽하게 해소해야 하는 부담도 존재합니다. 다만 기소 권고를 두고 최 목사 수심위에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엔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. 기소에 찬성한 8명의 수심위원 중 일부는 청탁금지법 8조 5항에 따라 공여자에겐 직무 관련성과 연관된 규정이 없어 직무 관련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제공은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불기소 처분하지 않겠죠.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그 결과를 존중하여 잘 적용하고 앞서 검찰은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 대해선 모두 수용해왔습니다. 검찰은 아직 처분 방향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없고 각 수심의 결정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주례보고 이후 이르면 이번 주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 외풍을 막겠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인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여론의 공방과 정치적 시비는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